인문학, 인간의 삶, 인간의 생각, 인간 다움을 다루는 학문의 총칭입니다. 모든 학문의 출발점이자 모든 학문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인문학은 보통 문사, 철로 구분을 해요. 문학, 사학, 철학. 사학도 대부분은 인문학으로 칩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는 좋아하는데 다른 인문학은 별로 안 좋아해요. 문학, 철학, 미학, 예술. 확 와닿지 않아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수능을 봐야 하니까 뭐 문학 공부도 하고 윤리 공부도 하고 그래서 다 외우긴 외웠거든요. 뭐 절대주의, 상대주의, 뭐 공자, 맹자, 노자. 그런데 이 나이 들고 철학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책을 읽어도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정치학이나 경제학 같은 게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정치학이나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 혼자 역사학은 인문학이 아니다. 역사학은 사회과학이다. 나는 사회과학도다. 라고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저만의 개똥 철학이죠. 그렇게 결론까지 내렸으니까 인문학을 더 멀리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유튜브 하는 김에 좀 해보려고요. 물론 제 스타일대로. 각종 사상과 이념, 인물과 작품, 기술과 현상을 좀 역사와 정치 외교적으로 좀 보고 싶더라고요. 무엇과 어떻게 보다는 왜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물론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상과 이념, 인물과 작품, 기술과 현상 등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상과 이념, 인물과 작품, 기술과 현상의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거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로 보는 인문학 그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도 한 번은 들어봤을 서양 철학의 아버지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들은 지중해 역사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그 너무 길잖아요. 그 중에 2편인 그리스 페니키아 카르타고의 지중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시고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플라톤 한 번은 들어보셨죠?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양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나고 자란 플라톤이 스파르타 빠돌이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 이데아가 있고 물질은 그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데아론이죠. 이상적인 국가는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계급으로 구성이 되며 현상을 초월하는 이데아를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교육과 훈련, 군 복무 등을 통해서 능력으로 선발된 철인들이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철인 정치론입니다. 여기서 이데아론이라든지 철인 정치론 등의 자세한 내용은 다른 책들을 참고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시간에 어떻게 보면 플라톤의 이런 사상이 플라톤이 당시에 살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의 상황과 결부지어서 이해하면 조금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플라톤은 아테네의 명문 귀족 가문에서 기원전 5세기 후반, 그러니까 기원전 한 428년 또는 뭐 423, 4년 경에 태어났다고 해요. 이때가 언제냐? 바로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기고 전성기를 누리기 시작한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그 전성기를 제대로 만끽하기도 전에 아테네 파랑, 스파르타 파랑 나눠져서 막 싸우는 펠로포네소스 전쟁이 한창이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전성기를 이끈 민주주의 정치가인 페리클레스가 죽고 중후정치라고 불리는 정치가 한창 벌어질 때입니다. 중후정치? 어리석은 사람들의 정치 또는 민중을 어리석게 만드는 정치라는 뜻입니다. 타락한 민주정치를 비꼬는 말로 주로 중후정치를 쓰기도 합니다. 기원전 404년인가요? 고대 그리스 최고의 문명국가였던 아테네는 무식하고 전쟁만 잘하는 스파르타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399년 플라톤이 존경하는 스승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신을 믿지 않았다.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라면서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청년 귀족 플라톤한테 조국 아테네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민주주의라는 보기 좋은 허울 아래 무질서와 혼란, 부패 때문에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 라고 보이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우리 어떻게 보면 인식과 좀 다르게 그 당시 일본 아테네 사람들한테 스파르타는요 무식한 군바리들의 나라이기도 했지만 그리스의 질서 학교라고 느껴지기도 뭐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청소년들한테 군대식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실시했고 겸손, 예절, 지도자의 소양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요 아테네의 천민민주주의를 은근히 혐오했고 오히려 스파르타의 강압적이면서 질서 있는 정치를 은근히 또 찬양하기까지 했다고 전해져요. 사형당하기 20년 전부터 스파르타식의 짧은 바지를 입은 젊은이들과 어울리고 귀가 부은 사람들과 몰려다닌다 라면서 비아냥거림을 듣기도 했죠. 그러다가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항복을 하고 스승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사형당해요. 그래서 그런지 플라톤의 저작 국가에서 그린 어떤 이상사회는 스파르타의 모습이랑 은근히 닮았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회 지도층이 될 후보자들이 선발이 되고 어린 시절부터 음악, 체육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고요. 그리고 그 수호자, 그러니까 전사, 군인 계급으로 성장시킵니다. 나라가. 그리고 그 수호자, 전사 계급 중에 뛰어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통치자 계급이 됩니다. 절제를 몸에 익히고 뭐 참된 지혜를 갖춘 철학자를 양성하고 그들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 그것이 플라톤이 그리는 이상적인 국가라고 합니다.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계급은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이루면서 국가는 정의롭게 된다. 라는 게 이제 플라톤의 주장이죠. 그런데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런 것들은요 스파르타가 지향을 했던 좋은 덕목들이기도 합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론 또는 이상적인 교육론은 지난 250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서양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근대 엘리트 교육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신사교육, 뭐 젠틀맨 에듀케이션은 플라톤이 국가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욕구를 그러니까 절제하고 인내력을 기르고 용기, 명예,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영국의 신사교육은 지금까지도 엘리트 교육의 바탕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아테네의 타락과 스파르타의 성장에 영향을 받은 플라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플라톤의 생각과는 다르게 스파르타의 현실이 생각보다 굉장히 시궁창스러운 면이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스파르타인들이 전사를 키우려고 엄격한 생활을 했던 이유는요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정의롭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착한 의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의 노예들에게 그리고 그 노예들의 반란에게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스파르타는 어떤 기록에 따르면은 해마다 노예계층인 헤일로타이에게 전쟁을 선포해서 쳐들어가서 가만히 있는데 죽이고 약탈하는 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파르타 자체가 이 플라톤이 꿈꾸던 어떤 지혜로운 현자의 나라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리가 멀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싸움꾼이 되는 교육만 받고 인생을 풍요롭고 지혜롭게 하는 철학자의 자질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토록 경멸하는 아테네가 화려한 문화를 꽃피워서 수많은 유산을 후대 인류에게 남겨준 것에 반해 스파르타가 남긴 건 스파르타식 교육, 뭐 스파르타식 등등 강압적인 단어 정도일 뿐이죠. 그래서 스파르타는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그때부터 급속도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아테네로 그동안 쏟아져 들어오던 막대한 부, 돈이 스파르타한테 흘러 들어가면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돈 맛을 보면서 급속도로 부패해졌고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음모나 정치에 의해서 재산을 잃고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정치교육, 시민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던 스파르타인들이 복잡한 국제정세를 풀어갈 능력이 없었고요. 그 당시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이어서 3위급인 동메달급 도시국가였던 테베한테 패배하고 주도권을 넘겨주고 결국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들은 혼란을 거듭하다가 북쪽의 변방국가였던 마케도니아 왕국에 의해 정복당하고 맙니다. 플라톤이 경멸했던 아테네, 플라톤이 기대했던 스파르타 모두 극단적인 정치체제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짧은 전성기를 뒤로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20세기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요, 자신의 저서 서양 철학사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이긴 사건은 나치 독일이 미국을 이긴 것과 같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엘리트주의와 평등주의,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대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보여요. 플라톤의 철학은 본능적인 욕구에 휩쓸려서 비판정신을 잃고 당장의 욕구에만 쫓는 천민적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감에서 나왔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정치 철학과 교육 철학은요, 20세기를 사는 우리한테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지만 어떤 사상이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부작용을 낳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플라톤의 제자였지만 플라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행보를 보냈던 마케도니아 출신의 아테네 유학생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